이거 2층에 좀 올려다 줘라. 귤인데 그 철령이고 송아만 있다는데 좀 들여다봐. 아니 아버님 제가 가져다 줄게요. 공부하느라 바쁜 애를. 공부만 한다고 인간 되냐?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지. 뭐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만. 그래 주희야 다녀와. 되도록 빨리.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. 송아. 송아! 오빠, 나 화장실 배 아파 죽겠어. 대강하고 나와라.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. 너 이거 틀린 내용 보니까 문법에 좀 약하더라. 아니, 이거 답안지도 안 보고 채점한 거니까? 내가 예전에 풀던 문제집이야. 좀 쉬운 편인데. 와, 존경스럽습니다. 아니, 공부를 잘한다고는 들었지만 진짜 실력이 좋은가 봅니다. 저번에는 고마웠어. 밤에 혼자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. 막판에 완전 시원하게 성공! 어, 1초 언니다. 귤 먹어. 다녀왔습니다. 어서 들어와. 안녕 얘들아. 들어와서 귤 먹어. 근데 저건 왜 저기다 놔둔 거야? 어제 좀 경험이 없어서 그래. 지금이라도 만들자. 빨리. 나도 도와줄게. 기집애 왜 이렇게 안 내려와? 엄마 여기서 뭐해? 너 왜 이제 내려와? 거기 북한에서 온 애도 있는데 뭐하다가 이제 와? 그러지 좀 마. 이제 고모랑 태평이 삼촌이랑 사귀는데 어쩌면 걔들이랑 친척이 될지도 모르잖아. 뭐 친척? 야, 걔들이 뭐 태평이 피붙이냐? 고모 결혼하면 희랭과 뭔가 걔만 빼놓고 다 내쫓아야지. 특히 그 북한에서 왔다는 그 철룡이가 뭔가 걔하고 특히 더! 응?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. 오래 기다렸어? 아니야. 들어가자. 가자. 송아랑 희랭은 부츠 사고 철룡이랑 주성이는 목에 긴 운동화 사주면 되겠다. 아니, 어쩌려나? 누나 괜찮겠어? 그럼. 이제 내가 엄마나 마찬가지인데. 엄마? 어, 그래. 그렇지.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주자. 애들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 나 애들은 잘 보이고 싶어. 아, 누나, 애들한테 무조건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마. 그러다 나중에 누나만 힘들어. 그래도 처음이니까 처음에만 그럴게. 저기요,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없어요? 잠시만요. 잠깐만 여기 있을래? 나 어디 좀 갔다 올게. 화장실 갔다 올게? 비슷해. 갔다 올게. 어? 아, 운동화 한 켤레 얼마? 오신다더니 진짜 오셨네요. 아까 골라놓으셨던 옷 이거죠? 예,